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게 뭐 들어가게 하려면 저게 아니고 완전히 그걸로 해야 된다.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이게 정말 마의 일요일, 마의 일요일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쪽이 뭐나 이쪽. 가을바람에 두둥이 홀로 가는 저 구름만 평초 같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
코스모스 길을 따라서 이게 손님이 없으니까 택시도 많이 안 돌아다녀요. 맞아요. 요새 뭐 손님이 있나? 더군다나 일요일에 비까지 오고 뭐 또 머시기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없어. 코로나 때문에. 손가락 빨다가 살아야지. 우리도 빨리빨리 많이 맞는 수밖에 없어요. 예방주사를. 있어요. 그대 이름은 개도로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끝으로 내 이제라면 있겠어요. 하단계 중앙가인 당신이 이제라시면 해물가도 있겠어요. 주정차 단속구간입니다. 고고파도 있겠어요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
그렇지. 기다려야지. 조심 운전을 하세요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속이 묻어야만 될 슬픈 이야기. 이제야 보였어. 그곳 속에 묻힐 그 약속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
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있어가지고. 아까 뭐 소방차 출동하고 예, 예, 예. 그건 때문에 그러시는구나. 예. 불이 나셨어요? 예. 아이고 아이고. 불이 좀 나가지고. 아이고 아이고. 정신이 없어서 지금 사람이. 그래요. 예. 아유 참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.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있네. 아, 그것도 방법이네요. 예. 예. 예, 비 오는 장면도 찍고 뭐. 예. 예. 좁은 길 주행에 주의하세요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키 앞에 세워주십시오. 예.